특히 토니 씨와 지난 3월부터 연인 관계임을 밝힌 신세대 아이돌 걸스데이 혜리 씨. 모든 목청각들의 희망입니다. 토니. 아. 워낙 처음부터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비슷했어요. 네,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그러나 최근 두 사람이 열애 8개월 만에 결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에 이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만남의 횟수가 점점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멀어져서 관계가 소원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기 위해 토니 씨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집 내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토니 씨를 만나기 위해 집 근처에서 기다려보기로 한 제작진. 그러던 중 토니 씨 자택 내부에 사람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곧바로 토니 씨와의 만남을 시도해 봤는데요. 네, 하지만 직접 만날 수는 없었고요. 최근 외부 출입이 없었던 것으로 짐작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예. 네. 최근에 언제 보셨어요? 아, 최근에 못 봤어요. 최근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최근에 본 적 없으신데. 한 번도 못 봤어요. 혹시 이쪽에 가수 통현 씨 사시는 거 아세요? 예, 그렇죠. 자주 오시나요? 혼자 나도 자주 오시고 남자분들이랑 몇 분이 같이 오더라고요. 최근 거 같아요. 주변 증언으로 이별 후 토니 씨가 자택에 칩거 중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두 분 이별의 상처를 극복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기